태필림복음 선포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필림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림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대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 교회와 성류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태필린 복음 선포 세븐데이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도서는 157쪽이고요. 핸드북은 25쪽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구원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태필린을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 태필린의 모습인데요. 이 태필린에는 네 개의 말씀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구원의 말씀, 두 번째는 헌신의 말씀, 세 번째는 신앙계승의 말씀, 네 번째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태필린 복음의 네 가지 말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인 구원의 말씀을 우리 백전인데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제를 준비하신 분들은 교제를 보면서 하셔도 좋고, 또 제가 자망을 준비했으니까 자망을 통해서 또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을,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전도서 7장 20절 후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 이런 방식으로 우리 1절부터 100절까지 함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구호 한번 외칠까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저도서 7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당신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나요? 야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람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죄를 범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주여주여라고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죄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 내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laughs> 두 번째 차터입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자신의 죄를 누가 담당해야 하나요?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케 18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천하보다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의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써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 보면 16장 23절부터 26절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 보음 16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챕터 3번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해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이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한 의로운 행위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나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지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리되리라.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입니까? 구리노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챕터 4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까? 레이기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지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안것을 끌어다가 그 속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지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지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될 뿐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재단 밑에 썼고 그 모든 기름을 하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때린 것 같이 때려 재단이 어린 여우와의 하재물 위해서 불사를 지리 이같이 제 세상이 그가 범한지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지한 즉, 그가 사압을 받으리라. 레이기 사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지금 속지제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 속지제를 지낼 때 반드시 제 세상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지제를 죽일 때 반드시 자기가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식의 죄를 전가하고 그 죽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레이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달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이기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왜 피를 흘려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세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영원한 속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은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숙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확신하셔야 합니다 챕터 5 확신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죄를 애통하게 여기고 회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림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권세가 주어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10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0편 103편 12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챕터 6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로세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에 권세해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냥,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 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아멘. 믿음으로 얻게 되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죠?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빌리보스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그외 나의 통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빌리보스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영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보정하셨습니까? 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간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아멘.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조의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란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하늘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까? 빌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나의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우스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죠.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구원 받은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행해야 하고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바뀌신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왜 아멘 해야 합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말며 아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것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엄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3장,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절의 말씀을 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입니다. 거듭남의 말씀입니다. 중생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캐필린의 첫 번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시민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대표님 복음, 가라 입성을 위해서 우리가 태필복음을 선포하는 세븐데이지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계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세임없고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